안녕. 방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지금 뭐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짱박아놨던 짐들이 있거든요. 요런 선반이나 아니면 요런 스툴이랑 그리고 여기 선반들, 캐비넷하고 거울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좀 오늘 정리를 하려고. 안 그럼 지금 다 버려지게 생겨서. 그래서 가져왔어요. 배치를 한번 해보려고요. 예상이 완전 벗어나잖아. 아, 짜증나. 이거 아니야. 최악. 아, 이거 진짜 아니야. 너네? 아우. 당장 나와. 이건 아니지. 진짜 이상한데? 어떤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미치겠네. 수고한 나에게 깊은 밤, 한 잔 달차. 감성 있게 읽게. 짠.
귀엽다. 달 모양. 전 달 모양을 진짜 완전 좋아해요. 이걸 뗄까? 여기다 넣고 요 달차 전용 텀블러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짜라란. 감성샷. 뭐라고 하죠? 홈카페. 짠. 저는 차를 타왔어요. 요거는 이제 달차라는 제품인데,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조금 즐겨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전에. 왜냐면 요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꼭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공부 빼고 다 재밌는 거? 그것처럼 저도 요새 뭔가 해야 될 그 빨리 이렇게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꾸 그 일 빼고 다른 게 더 재밌어 보이고 자꾸 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요새 아주 생각이 좀 많습니다. 압박감에 조금 시달리고 있어요. 아주 조금. 뭐 엄청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요새. 그래가지고 엄청 좀 뒤척뒤척거리고 이랬었는데, 이제 요거가 조금 뭔가 릴렉스 해주는 그런 티거든요. 요거를 자기 전에 좀 마시고 있어요. 색깔이 되게, 여기 지금 조명이 노란 조명이어가지고 그렇게 약간 핑크색 같은데 되게 보라색이에요 사실은. 보라색도 진짜 좋아하는데. 예쁘죠 되게. 그리고 또 찬물에도 되게 잘 우러나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얼죽아파거든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시죠? 그래가지고 사실 겨울에도 엄청 아이스를 많이 찾았었는데 이것도 차갑게 마실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뭔가 향은 되게 꽃향이 많이 나고, 원료를 봤는데 수면에 좋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캐모마일이었나? 캐모마일이랑 그리고 루이보스, 라벤더 이렇게 또 등등등이 있는데, 캐모마일은 뭔가 이렇게 착 이렇게 가라앉혀주면서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벤더였나? 라벤더가 또 이제 잠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잠을 못 자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이제 잠을 못 자는 일이 조금 종종 있어요. 그게 너무 싫은 게, 저는 이제 자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뭐 ASMR도 들어봤다가 노래도 틀어놔봤다가 이런데 잠이 진짜 안 오려고 하면 죽어도 안 와요 진짜.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은근히 주변에도 잠 못 자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도 못 자면 다음날 아침에도 뭔가 그 패턴이 조금 깨지니까 굉장히 또 피곤한 하루를 보내게 되고 좀 별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을 먹기는 좀 수면제나 이런 거를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잠을 못 자는 건 또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요 제품을 이제 협찬으로 받아가지고 좀 꾸준히 마셔봤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일단 그냥 솔직하게 제가 요거를 마셔서 어땠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에 마셨을 때는 그냥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정말 부었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게 차분해지고 릴렉스가 되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뭔가 좀 사람이 살짝 나른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진짜 되게 잘 잔 것 같은 느낌 있죠? 잠을 정말 좋은 잠을 잤다? 이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서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로 제가 잠을 못 자는 고통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정말 시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는 이걸 마시고 오늘은 열심히 또 지금 가구를 옮겼으니까 만족스럽진 않지만 아까 가져왔던 요 선반을 여기다가 놨거든요. 지금은 좀 어두워져가지고 내일 배치를 좀 어떻게 했나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이만 씻고서 자러 갑니다. 안녕, 굿나잇.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우와, 하늘 봐.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고, 이거 보세요. 햇빛이 완전 잔뜩 들어왔어요. 너무 예뻐. 하여튼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방 정리를 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사실 촬영을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여차저차 하니까 정리를 다 끝내긴 해서 구성을 바꾼 것만 좀 보여드릴까요? 아무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스탠드를 여기다 달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불 시트도 갈아줬어요. 그 다음에 짜잔, 요 캐비넷이랑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래서 캐비넷에 요 3면에 다 이렇게 스티커 천지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스티커 지금 구성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좀. 이렇게 그래서 짠, 여기 아직 아무것도 정리를 못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근데 확실히 좀 요런 게 필요하긴 했는데 요 공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불 들어오게. 왜냐면 빛이 이렇게 하면 얘가 빛을 다 막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요거 하나 켜놨어요. 아직도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닫아놓을 수 있게. 짠. 정말 별거 없죠? 짠!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엄청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요거랑 그 거울만 생겼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기다가 하얀색 랩핑을 해줄 거예요. 랩핑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이제 나중에 LP판을 사가지고 그래서 LP 플레이어를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요 위에다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끝입니다. 정리했는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도 어제 그 짐들을 다 어떻게 처치를 했다는 것만으로 일단은 만족인 것 같아요. 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택배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만 좀 까볼까요? 아이씨, 왜 자꾸 힘들어. 아, 귀여워. 짜잔, 이렇게 들어있고. 미쳤네. 대박 귀엽네. 짠, 일단 그릇이 있고요. 식판입니다, 식판. 아, 진짜 귀여워.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약간 디저트용이에요. 여기다 시리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도 먹으려고요.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거 원래 노란색도 있었거든요, 연노랑. 근데 그거 품절이어서 못 샀어요. 그리고 또
또 하나. 얘도 너무 기대돼.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짠. 아, 너무 이쁘다. 짠, 이렇게 왔어요. 선물 받은 거 같네, 되게. 요거는 테이블보거든요.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공간에 활기를 더해줄 아이템이에요. 손글씨로 다 직접 쓰셨는데? 이게? 펜 자국이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어요. 너무 예쁘다. 예쁘게 뜯긴 물이야. 꼭 찢어야겠네, 이걸? 짠. 테이블보예요. 귀여워서 이거 사봤어요. 짠. 아, 뭐야. 됐다 크잖아. 엄청 커. 아, 여기 잘 안 보이는구나. 이런 무늬. 짠. 너무 이쁘긴 진짜 막 이쁜데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거를 지금 여기 제 앞에 책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아, 너무 길잖아. 이 시계 뭐야. 이상해. 이건 아닌데. 이거 원하는 느낌 아닌데. 아, 생각해보니까 사이즈 확인도 안 하잖아. 아, 진짜. 일단 이렇게 놓고 쓰는 걸로. 다음에 다른 대책이 생기겠죠. 이렇게. 짜잔. 아, 진짜. 어이없네. 하여튼 이렇게 됐고, 제 이제 여기 앞으로의 구상 계획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소파도 커버를 씌우려고요. 소파 커버를 씌우고, 그다음 여기 쿠션 커버도 귀여운 거를 하나 사서 여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조금 빈티지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 아휴, 좀 아쉽다. 테이블 커버가 생각보다 크네. 하여튼 전 간식을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일단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짜잔, 그 뭐지?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전 또 유행을 항상 뒤처지긴 하지만, 하여튼 그 미니 핫케이크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해서 먹으려고요. 아, 더워. 미니 핫케이크 시리얼을 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핫케이크 가루를 사왔어요. 에? 맛이 엄청 많... 어? 잠깐, 이거 맞나? 저는 그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도대체 그거 맨날 사야지 사야지 하면서 왜 안 사는 거야, 도대체? 한봉지를 다 넣으래요. 어쩐지 너무 많더라. 좋은 생각. 이걸 다 넣고 오늘 핫케이크 물을 만들어서 내일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 거야. 하루 정도 괜찮겠지 뭐. 이게 뭡니까? 또 쉬는 날 이렇게 뻘짓하고 있네. 아. 아니 왜? 설명을 끝까지 다 안 읽어보시냐고요. 아, 손 아파. 손잡이도 없는 걸로 하려니까 이거. 자, 이제는 짜잔, 어떻게 이럴 때를 위해서 구비해둔 양념통이 있어요. 여기다가. 너무 조그만데 근데? 당신 주둥이가 너무 조그마세요. 어느 정도 넣겠냐고 이거. 그래서 어느 세월에 한다? 이거 하다가 오늘 하루 다 가겠네. 다 됐으면 이거를 닫아주시고요. 너는 잠깐 들어가 있어.
내가 나중에 처리를 해주겠어. 그리고 젤라만 갔다. 또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데? 아 귀여워. 좋아. 이게 뭐야? 이렇게 원래 이런 비주얼 아니었는데? 되게 핫케이크 같은 비주얼이었는데. 힝.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원래. 핫케이크 다 까맣지? 칸초 같다, 칸초. 이것들 손이 너무 많이 가. 오늘 너네는 패스야. 짠! 아까서 마카디. 어? 딱이잖아. 그리고 요것도 푸딩. 아까 편의점에 갔다가 사왔어요. 저거. 어? 여기도 맞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완전 짱인데? 마음에 드는데, 아, 눅눅해졌어, 좀. 근데 저는 눅눅충이라 괜찮아요. 완전 좋아요. 오늘은 약간 먹방. 먹방 비주얼. 내가 너무 못해서 그런 거겠지? 너무 맛이 없다. 되게 미묘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팬케이크를 먹는데 되게 심란한 생각이 들어요. 뭐 먹을까? We need 감자 책, 감자 전분. 감자 전분. 이거 얼마 걷잖아, 저러면. 리스트 없지? 야 없어. 응.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아니 저거는 리스트 없긴 한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거트 여기 있다. 퍼펙트 블렌더. 와 마카롱 너무 신기하다. 저요 지금 당순점 지금 너무 과도한데 근데? 오 진짜 궁금해요. 나 안 먹을 수 없지. 연애를 볼게요.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빈지노 씨도 시간 주시면 됩니다. 너무 달아. 투머치다. 누가 누굴 더 좋아하나? 형이 미초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세요. 너무 달아. 못 먹겠다. 텐. 아니요. 미초가 씨 카드가 보면. 아 바람 너무 좋다. 나 진짜 너무 슈퍼 한량 같아. 막 맛이 나쁘진 않아요. 요거 그 무슨 패션후르츠 푸딩이었거든요. 커스터드 푸딩? 근데 사실 오늘 지금 이렇게 준비해놓은 것들이 약간 조합이 좀 느끼해서 간식이 너무 투머치했어. 맛있다. 너 무슨 잠옷을 그렇게 조합을 안 맞춰 입어? 진짜 개짱나게? 왜? 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입을 수가 있어 진짜? 왜? 위아래가 분명히 있잖아. 어? 왜냐면 내가 세트로밖에 안 맞춰 입거든 나는? 어? 이겼다. 나는 MBTI 테스트를 할 거야. 이겼어. 아 여기 있다. 이거지. 열정적인 어쩌고 어쩌고. 봐봐. 이런 거 나와. 어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 아니야.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행동에 빠지곤 합니다. 나 절대 아니야. 보통?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다. 나 여행 계획을 아예 안 짜는 스타일인데. 그래, 양심적으로 해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난 계획 없는 여행 가기 싫거든. 왜냐면 옆에서 내가 짜니까. 어떡하지? 어렵다.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의 활동을 수반하는 사귈 모임에 가는 거. 그런 일 있으면 좋겠긴 한데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떡해. 끝? 내 집이 뭔데? 잘 갑니다? 즐깁니다. 언니 좋아할 것 같은데? 나 좋아해. 좋아할 것 같아. 컨셉지. 맞아. 종종 비현실적이고 너 나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종종 비현실적이 너가 언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왠지 그런 거 같아. 이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왜?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 협동 작업인데 그게 막 진짜 막 되게 반인륜적인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협조를 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인륜적인 저거의 가치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건지. 언니 나한테 문제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편인 것 같은데 약간.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ESTJ래. 언니가 이라니. 말도 안 돼. 은근히 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맞아. 나 줘봐, 나 볼래. 사업가형. 내가 읽어줄게. 아, 나 그림 한번 볼래. 그림 없어. 어? 사업가형.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는. 아, 나 아닌 것 같은데. 지도력이 있다. 야, 너가 했던 걸로 찾아주면 안 돼? 이거 나 아닌 것 같은데. ESTJ? 너무 아닌데 솔직히. ESTJ 특징 이런 거 없어? 여기 있어. 나서기를 잘한다. 나 나서기를 잘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휴일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것도 진짜 아닌데. 주장이 강하고 나서기를 좋아. 주장이 강한 건 맞지만 나서기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나 언니 옆에서 보고 싶은데 나 카메라 안 나와. 바지만 입어줘. 안 나와 어차피. 바지 왜 안 입냐고. 아니 바지 가지러 갈 수가 없어서 안 입어. 아니 야, 그럼 나한테 꺼내달라 하지. 아, 형이 아니고 못 입은 거야. 얼핏 없니? 형이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지 솔직히. 본인이... 언니는 내 생각에 좋아하는데 비동이라 되는 거야. 왜? 그치? 내, 안 그럼 유튜버 못하지, 그치? 안 그럼 그런 옷 입고 밖에 못 나가. 죽는다.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맞는 말이야, 근데. 사회적 상황에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다 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ENFJ? 아까 뭐였지? 정우 사연. 언니 나랑 앞에만 달라. 나 INFJ. 아, 진짜? 헐. 어디 보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당신이 현재 하는 사소한 행위는 잔잔한 물결처럼 서서히 퍼져나가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거 글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 아, 막 읽어봐. 아, 읽어봐야 되는 거야, 이거? ENFJ. 한번 쳐보자. ENFJ 특징. ENFJ 특징. 언변, 능숙형.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 아, 진짜? 아, 진짜 아닌데? 사람들 이끄는 것에 타고난 기질이 있고 좋아하기도 함. 즉, 사람을 되게 좋아함. 근데 이건 맞아, 솔직히. 여가 시간 혼자 보내는 거 좋아. 이거 맞는 거 같아.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는 성격. 나 좀 약간 그런 거거든? 성격이지. 일에 흥미가 많은 사람이라 꿈이 여러 개. 이것도 약간 맞는 거 같은데? 아, 몰라. 이거 나 아닌 거 같아, 솔직히. 그래?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는데, 아, 모르겠어. 별로 공감 못 하십니까? 막 공감이 막 엄청 안 돼. 오케이. 뭔지 알았어. 재밌네. 엄청 흥미롭진 않았다. 쯔넌 그거 마실래? 뭐? 차 마실래? 어. 내려가자. 나 따뜻하게 마실래. 아, 그래? 원래 차게 마셔야 틀고. 되는데. 어? 에어컨 튼다고? 에어컨 틀고 차 미쳤니? 틀고 마셔야 돼. 이 가을에 지금 밖에 저렇게 추운데 에어컨 틀겠다고? 난 얼음 동동 띄워서 먹을래. 아, 진짜 무슨... 알았어. 뭐, 이 시국 일본 아니야? 예전에 선물해준 거잖니. 짜잔. 이거 옛날에 동생이 선물해줬던. 이거 봐. 이거. 사세 너무 귀여워. 저 닮았다고 선물해줬었거든요. 소품샵에서 딱 와서. 근데 이제 깠어요, 이거. 아, 귀여워. 개 귀여워. 아니. 닥터 슬럼프 아리. 여기 상자 버리지 마는 게 낫겠지? 그치?
현실이라고. 컵을 한번 닦고 여기에다 차를 타줄게. 이렇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모양이 너무 귀엽다. 야, 그럼 이거 봐, 어쩌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젠틀몬스터 갔을 때 사탕 샀었는데 원래 얘 투명이었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녹았다 얼었구나. 우엥. 까서 한번 먹어볼래? 어때?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뭐. 나 얼음도 넣어줘. 야, 이 조그만 사는 지금 얼음 두 개만 넣어도 끝이다, 야. 알았어. 시원하려고. 아니, 얼음도 제발이라 부탁해야 넣어주는 거. 얘 왜 안 넣어주는 거야? 왜? 감기 걸릴까봐 안 넣어주는 거야. 짜잔, 얘 너무 예뻐. 귀엽지? 달이야, 달. 달 모양. 아, 잘 잘 수 있어서? 응. 우와. 나 이거 어제 먹고서 개꿀잠 잤어. 꿀잠 잘래. 나 잠을 못 자가지고. 진짜? 한번 어떤지 봐봐, 알았지? 응. 난 생각보다 진짜 잘 잤어. 얼음을 넣어드릴게요. 아니, 물을 안 넣고 얼음을 먼저 넣으세요? 아, 그럼요. 얼음 먼저 넣어야죠. 야, 얼음 두 개는 끝이야, 이거. 여러분, 이거를 글쎄 밀크티처럼 이렇게 우유에 타 먹을 수가 있대요. 우유에 한번 타 먹어보려고.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 안 돼? 근데 내가 여기 봤는데 따뜻한 물보다 찬물에서도 잘 퍼진다고 하더라고. 자, 봐. 얼마나 잘 퍼지나. 어때? 홈카페 하는 거 같잖아? 응. 그치? 우유에 타 먹는 것도 진짜 기대됐어. 야, 우유 타는 거 너무 예쁘다, 야. 그치? 응. 기대되는데? 얘가 색깔이 보라색이야. 정말? 오. 와, 향 되게 좋다. 그치? 응. 향이 여기까지 나. 응. 와, 이거 진짜 예쁜데? 어제 내가 탄 것보다 되게 더 예쁘게 됐어. 내가 좋아하는 게토레이 색깔 맛이다. 아, 그 보라색 게토레이? 응. 우와, 이거 너무 기대돼. 그 밀크티 같은 느낌 알지? 오. 그 산양한테서 직접 짠 우유에 그 자리에서 밀크티를 타준대. 어디 외국에 가면. 미쳤네. 진짜 맛있대. 진짜? 우와, 우유 색깔 변하는 거 봐. 보여? 거기는? 응. 알이 머리 색깔 되고 있어. 아, 이렇게 뺐다가 우와, 진짜 밀크티 같다. 그러니까 보면. 근데 난 밀크티 진짜 좋아하거든. 여기다 설탕까지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칼로리 폭탄 만들기. 짠. 와, 진짜 예뻐. 야, 이 컵에 하니까 진짜 너무 귀여운데. 근데 보라색. 오, 향이 되게 상큼해. 이게 무슨 찬데? 무슨 허브인가? 캐모마일. 아~ 이랑 여기 있다. 루이보스. 아, 약간 그 차 많이 만드는 그거네. 다 보니까. 그러게. 향 너무 좋아. 릴렉스가 된다고 하더라고. 난 집에서도 차 진짜 많이 마시거든. 아, 그래? 언니가 괜히 잠 잘 자는 차라 그러니까 먹으니까 바로 올리네. 짠. 이게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어렴풋이 보라색인데 잘 안 보여요, 여기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그 생 우유 생각하면 좀 색깔이 변하긴 했어, 그치? 완전 변했지. 아까 언니가 한 번 확 겨울 때 갑자기 확 변했다니까. 이 그림이 있어서 잘 안 티가 안 나는지. 하여튼 마셔볼게요. 눈동자에 치얼스 해줘. 치얼스. 어? 맛있다. 마셔볼래? 어. 오, 약간 흰 우유 맛 되게 약간 역해서 싫은 비린 사람들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겠다. 흰 우유 좀 비리잖아요. 그 맛이 안 나. 많이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타서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나랑 다음에 빈티지 작가자. 그릇판. 자, 이거 먹어보자. 와, 이거 잘 못 뜯을 것 같아. 예쁘게 뜯어주세요. 이게 진짜 네가 뜯어주면 안 돼? 좋아. 이게 어디다 뜯는데 녹았어? 응? 아니, 근데 여름에 좀 방이 덥잖아. 그래서 녹았나? 아, 잘 뜯지 않아? 응. 와! 진짜 잘 뜯지. 미쳤다. 티도 안 나. 뜯은 거. 아빠가 내려오지 말라 그래. 아빠 말 짱 잘 들어. 또 내려와서 이러네. 이거 되게 옛날에, 옛날 그 핸드폰. 맞아. 삐삐삐. 여보세요? 옛날에 그거 알지? 하나 되게 종류 버튼 같은 거 많이 눌리면 그거 막 꾹 눌러야 되고. 삐. 그리고 가운데 꼭 네이트 버튼 있는 거. 그래서 맨날 잘못 눌러. 거기서 게임하고 막. 미친다. 나 돈 많이 나온다 해서 안 그러다. 나도 그거 먹어. 야, 그럼 딴 사람은 뭐 먹어? 빵. 소다 같은 거. 여기 지금 이 안테나가 떨어졌어요.
이게 녹아서 잘 저거 하는 거겠지? 아 그러게. 투명할 땐 딱딱해서. 메론 맛이다 메론. 어 그러게. 메론 사탕. 맛은 없다. 언니 난 소다 맛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메론이라 할까? 메론도 맛있어. 나 옛날에 메론, 메론 소다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난 메론 싫어해. 아이스크림 먹지. 네가 사다온 탱크보이 아직도 있어 이 새끼야. 다 먹어가 이씨. 아싸 있어? 야 여기 근데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 이거. 이거 종이 아닐까? 이 비닐 위에서 한번 뜯겨봐. 이거 여기로 해야 되지 않겠어? 여기 이야 솔직히 손톱으로 해가지고 이게 깨지겠냐? 전 갖다 쳐야지 이게 깨질랑 말랑 이게. 어 죽어도 안 깨져. 그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돼. 왜? 나 지금 계속 나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동생이 해냈습니다. 과연 이 초록색의 정체는? 얘 이게 도마로 한번 해볼까? 너무 궁금하잖아. 자기 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다. 동아야 하는 거 키친타올. 아 시끄러워. 너무 궁금하다고. 어! 했어? 잘렸어. 우와. 일로 와. 짠. 이것은 종이가 아니었어. 아 안에가 뭐 인쇄가 돼 있네 여기 보니까. 보여줘. 어? 너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뜯을 수가 있네. 우와. 종이네. 종이 아니야. 진짜? 녹아.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종이. 녹긴 녹네. 근데 약간 종이 같은 질감이긴 하다. 좀 신기하네. 기분 나빠. 어렸을 때 종이도 먹고 그랬잖아. 기분 나빠. 난 옛날에 불색종이 씹어 먹었다고. 나 이거 잘라먹고 가. 왜 그랬지? 뭐 염수 새끼도 아니고. 됐다. 끝. 호기심 천국 끝. 예. 빨리 자자 이제. 밥 좀! 왜? 밥 좀 다리 좀! 내 영역 침범하지 마. 빠이빠이. 안녕 잘 자. 인사 진짜 코딱지만 그만해. 다 찍었어? 어. 뭐야, 잠드는 거까지 찍어야 돼 왜 이래. 아니 잠드는 거 그런 걸 왜 찍어?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 아 그냥 해! 잠드는 거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누가 찍어? 내가 찍는데 어쩔래? 아니 그게 어떻게 찍는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 이렇게 찍지? 그게 너무 가짜잖아 누가 봐도. 그거 왜 그런 걸 찍냐 이거야. 가짜인데. 너 이따 찍어 빨리 누워. 가짜를 왜 찍어? 끈다 꺼.